설 명절을 앞두고 친지나 지인들에게 어떤 선물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?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농산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고영규 기자입니다. 설 명절 선물 역시나 으뜸은 한우나 굴비, 과일 세트를 꼽습니다.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 농산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올해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번 사보려고요.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것 같아요. 꽃송이 버섯과 발효 현미 기술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.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설을 앞두고 주문량이 40% 정도 늘었습니다.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특히 설을 맞이하여 이러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구매하려는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높아져. 오픈마켓 등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2030 세대의 설 선물 구매가 늘어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최대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.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.